자, 오늘은 일리아스 셋째 날 전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셋째 날은 제가 두 번에 걸쳐 나눠 찍으려고 했는데요. 자,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세 번에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권의 제목은 뭐냐면 제우스가 속임을 당하다입니다. 자, 지금 전투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우스의 도움으로 트로이아 군들이 맹렬하게 이제 그리스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함선까지 진출을 했죠. 그리스군이 세웠던 방책을 넘어가지고 이제 함선까지 진격을 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전투의 장면을 보고 있던 이제 포세이돈이 참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아카이오 유족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 상황이 이렇게 포세이돈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당해서 치료받고 있던 아카이오 유족 장수들까지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독려해야 되는 그런 급박하게 전세가 아카이오 유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 보고 있던 이제 헤라가 이데산에 내려와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제우스에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우스를 유혹해서 제우스가 잠이 들게 하고 제우스가 잠든 틈을 타서 이제 포세이돈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 연합군이 아카이오 유족들이 이제 트로이군을 다시 한번 반격을 가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헤라가 유혹을 하는데요. 한껏 치장을 하고 이제 이데산에 있는 제우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내려오기 전에 바로 뭐를 하냐면 아프로디테를 찾아갑니다.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모든 신과 인간을 다 유혹할 수 있는 이제 아프로디테의 허리띠를 빌립니다. 허리띠를 빌리고 그 다음에 자매신 히프노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데산에서 이제 트로이구를 지원하고 있는 이제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제우스가 헤라의 모습을 보더니 이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제 욕정이 사로잡혔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뭐 때문에 올림푸스에서 다시 이곳 이데산까지 내려왔는가 그랬더니 이제 헤라가 짐짓 아닌 척합니다. 제우스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이제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스가 부부거든요. 이제 족보로 따지면 이제 이제 고모하고 고모부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스의 가정불화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잠깐 당신을 들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보더니 이제 제우스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매신 히프노스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둘이 사랑에 빠진 후에 이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자, 잠이 들어버리니까요. 자, 제우스가 잠든 사이에 제우스에서 눈치를 벗어난 포세이돈이 마음껏 이제 아카이오 유족을 지원합니다. 이게 포세이돈의 그림을 보면 항상 이렇게 파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아카이오 유족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이때 아야스가 던진 이제 돌에 헥토르가 부상당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헥토르가 맹렬하게 함선 옆에 지휘하고 있었는데 자, 포세이돈의 이제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아카이오 유족들이 다시 반격에 나섰죠. 그중에서 아야스가 헥토르하고 1대1 대결을 또 벌이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헥토르가 심하게 부상당합니다. 자, 헥토르가 부상을 당하자 트로이아 군들이 사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함선에서 방책 바깥까지 밀려나가게 됩니다. 자, 15권을 넘어가는데요. 제우스가 막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트로이 군들이 이제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헤라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제 포세이돈이 너무너무 그리스군이 이제 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지 못해서 개입을 했나라고 자기는 상관이 없노라고 시치미를 툭 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림푸스로 돌려보내고요. 제우스가 전령신 이리스를 부릅니다. 전령신 이리스를 불러가지고 포세이돈에게 전령을 보내고요. 아폴론에게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리스가 포세이돈에게 전령을 보낸 이유는 포세이돈이 빨리 전쟁터에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리스가 포세이돈에게 가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제우스가 못 쉬어 화났으니까
이제 빨리 전쟁터에서 물러갈 것을 이리스가 포세이돈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세이돈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리스가 이어서 아폴론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아폴론에게 간 것은 아까 14권에서 헥토르가 아이아스의 돌에 맞아가지고 심하게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을 보내서 이제 아폴론은 의술의 신이니까 그래서 아폴론이 이제 이 헥토르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 상황도거든요. 이 전투 상황도를 잘 보면, 자, 처음에 14권에서요, 이제 그리스 군들이 막 다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요 방책 바깥으로 겨우 밀어냈었어요. 그러다가 제우스가 깨어나서 포세이돈을 물러나게 하고, 또 이제 아폴론을 시켜가지고, 아폴론으로 하여금 헥토르를 치료하게 하니까, 다시 이제 트로이 군들이 그리스 군 이 배에 있는 자, 함선 옆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트로이가 공격을 하는 형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자, 여 위에서는, 함선 위에서는 이제 긴 창을 가지고, 여기는 아이아스인데요. 아이아스가 긴 창을 가지고 밑에 있는 트로이군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자, 트로이군들은 횃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함선에 던져서 이 함선이 막 불을 타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배들이 불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트로이군에서 던진 불 때문에요. 자,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는 중간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된 헥토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제 고대 세계의 전쟁의 양상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막 트로이 군들이 막 동부서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헥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선들을 공격하고 피 묻은 전리품들은 내버려 두시오. 누구든 함선들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내 눈에 띄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해줄 것이오. 그리고 그의 친척들은 남녀불문하고 죽은 그를 화장하지 못하게 우리 도시 앞에서 갯대들이 그들을 뜯게 될 것이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군들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헥토르가 다시 독려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전체 이야기에 전환점을 이루는 파트로클로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6권에서는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 파트로클로스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왔냐면요. 네스토르를 만나고 왔었거든요. 네스토르가 이제 한 말이 있었어요. 네가 대신 전투에 나가라. 이제 그 지금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 네가 대신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스토르가 조언을 했는데요. 그 조언을 듣고 오다 보니까 그리스군이 너무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의 전우들이 막 죽어져 나가고 영웅들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영웅들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또 전투를 막 독려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 파트로클로스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배에 오른 다음에 그가 막 웁니다. 너무 원통해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웁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며 어머니에게 안아달라고 졸라대고 가지도 못하게 치맛자락에 매달려서는 안아줄 때까지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는 어린 개지바이처럼 왜 이렇게 우느냐. 이제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파트로클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오이족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여, 노여하지 마시오. 그만큼 큰 슬픔이 아카이오이족에게 닥쳤기 때문이요. 전에 가장 용감한 자들은 모두 맞거나 또는 찔려 함선들 사이에 누워있어. 티데우스의 아들 강력한 디오메데스는 화살에 맞았고 이름난 장수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은 창에 찔렸고 에우레필로스도 허벅지 화살을 맞았어. 하지만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정녕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이요. 그대가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원한이 결코 나를 사로잡지 말기를. 그대의 불행을 주는 영웅이여, 후세 사람들이 그대에게 대체 무슨 덕을 보겠어. 이렇게 아킬레우스를 막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카이오이족들이 심하게 공격당하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 앞에서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를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네스토르가 자기에게 조언했던 대로 속히 나라도 내보내고 다른 미르미도네스족의 부대가 나를 따르게 해주시오. 혹시 내가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빚이 될는지, 그리고 그대의 무구를 내 어깨에 걸치게 해주시오. 혹시 트로이안들이 나를 그대인 줄 알고 싸움터에서 물러갈는지, 그렇게 되면 지칠 대로 지친 아카이오이족의 용맹스러운 아들들이 잠시나마 전쟁터에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지치지 않았으니 싸움에 지친 적군을 함선과 막사들에서 쉽게 도상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킬레우스는 이것까지도 거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자신의 무구를 입고 전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러두겠으니 이것만 꼭 명심하고 행동하게나. 그래야만 자네는 모든 다나우스 백성들에게서 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은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소녀를 되돌려주고 거기에 뼈아란 선물을 얹어주게 될 거니까.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아직까지도 아킬레우스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네는 함선들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대로 되돌아오게. 설사 헤라의 크신 천둥을 치시는 남편 제우스께서 자네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 해도 나 없이 호전적인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려 들지 말게나. 그것은 내게서 보상을 빼앗는 짓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이제 파트로클로스를 생각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까봐, 자신이 지금 전투에 참여하는 명분을 잃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도 살짝 비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아킬레우스라는 이 영웅이 영웅으로서의 어떤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기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은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약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리품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서 무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서 뭐 방패도 자기가 사고요. 또 투구도 자기가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정강이 보호대도 자기가 사고 이렇게 무구들을 준비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나온 전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구들을 자기 돈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갑옷이라든지 무구의 모양들이 사람마다 전부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했겠습니다만은 색깔이나 독특한 장식들은 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는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뛰어난 그런 무구가 이제 아킬레우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옷을 파트로클로스가 딱 입고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보는 겁니다. 아, 이제 저거는 아킬레우스다 라고 알아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세계의 어떤 전쟁의 양상들, 약탈 전쟁의 속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자기 종족들을 다 모읍니다. 자기 종족들을 모아서 자, 그대들은 모두 나를 비난하지 않았던가? 무정한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의 어머니는 진정 담즙으로 그대를 길렀도다. 잔인하도다. 싫다는데도 전우들을 이렇게 함선들 옆에서 붙어두다니. 이토록 사악한 분노가 그대의 마음에 깃들었으니 차라리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거려대라는 거죠. 아킬레우스에게 실망했다는 둥 아킬레우스가 우리를 자기가 전투에 안 나간다. 우리까지 전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둥 이렇게 이제 아킬레우스의 부하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대들은 툭 하면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대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혼전의 대작업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러니 모두 용기를 내어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도록 하시오 라고 이제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나가니까 그의 친구들을 따라서 그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따라서 전투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스토리라인에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아니라 할까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니까 트로이아 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참여하나 보다. 움찔하는 그 사이에 이제 이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아 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요, 이제 호메로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도둑질하는 이리떼가 목자의 어리석음으로 산속에 흩어진 새끼 양들이나 새끼 염소들을 습격하여 무리들 속에 채워가듯이 꼭 그처럼 다나우스 백성들은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었고 트로이아인들은 트로클로스와 연합군들이 트로이아인들을 함선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방책 바깥으로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마차를 이용해가지고요.
마차로 막 앞서 달려갑니다. 트로이 성문까지 달려가서 트로이아인들을 이제 성문에서도 막고요, 이쪽 함선 쪽에서도 막고 해가지고 트로이아인들을 가운데로 몰아서 이제 그리스군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구하고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냐면 파트로클로스와 사르페돈하고의 맞싸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페돈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청했던 이제 트로이의 연합군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트로클로스하고 사르페돈이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때 제우스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페돈은 다름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우스는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르페돈을 지금 이제 파트로클로스하고 싸우면 사르페돈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사르페돈이 이제 파트로클레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 두 사람의 이제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발톱이 구부러지고 부리가 굽은 독수리들이 높은 바위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싸우듯이 꼭 그처럼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마주 덤벼들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르페돈이 쓰러지는데요, 사르페돈이 쓰러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나무나 백양나무나 혹은 산속에서 목수리 선재로 쓰려고 새로 간 도끼로 베어넘긴 키큰 전나무가 쓰러질 때와도 같았다. 사르페돈이 쓰러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물론 헤아리는 겁니다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르페돈이 앞장서서 전투를 나갔고, 자, 자기 종족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견디질 못해서 파트로클로스와 대결을 벌이다가 이제 장렬하게 죽는 장면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 버리는,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칼을 맞고 쓰러져 버리는 이제 사르페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르페돈이 죽었어요. 근데 사르페돈이 죽고 나니까 이제 헥토르가 너무너무나 이제 또 이 사르페돈은 헥토르의 친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헥토르가 이번에는 파트로클로스와 이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이 또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메로스는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와 지칠 줄 모르는 멧돼지가 산말 위에 조그만 샘물을 둘러싸고 둘이 서로 마시겠다고 사기충천하에 싸우다가 마침내 사자가 멧돼지를 제압하자 멧돼지가 사자의 힘에 제압되어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때와도 같았다. 자, 우리가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메로스를 읽을 때 이런 이제 스토리의 흐름도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음미해 가지고 읽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학적 감수성과 또는 어떤 상상력 또는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우리 호메로스를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한번 읽어도 저는 굉장히 얻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멧돼지가 사자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에게 죽는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 파트로클로스가 죽어가면서 예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강력한 운명이 그대 곁에 다가섰으니 그대는 아이아코스의 나무랄 데 없는 손자 아킬레우스의 손에 쓰러지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듯이 마지막 말을 뱉으면서 파트로클로스는 장렬하게 헥토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스토리의 중요한 전환을 맞게 되죠. 잠자고 있었던 용이 깨어나듯이 이제 영웅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심에 빠져있던 영웅이 이제 각성을 하고 깨어나서 이제 그리스의 운명을 손에 쥐고 다시 전투에 나가게 되는 동기가 드디어 생겨버린 것이죠. 그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즉, 그는 지금 이기적인 자신의 명예,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체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 참여해야 되는 계기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로클로스를 죽였던 헥토르에 대한 증오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었던 영웅이 이제 깨어나는 것으로 스토리가 급박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둘째 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14, 15, 16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헥토르가 깨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